산을 위해 일출을 지나 한라산을 만납니다. 진짜 예쁘다. 몰디브보다 예쁜 제주 바닷가에 집을 지으니 오! 귀여운 강아지도 알아보네요. 어, 너무 좋아. 얕은 오름에 오르니 파스텔톤 그림이 펼쳐집니다. 이번엔 낚시다. 과연 뭘 잡았을까요? 최고의 저녁 식사까지. 하루가 꽉 차게 행복했던 제주 도보 여행. 여행의 발견 제주의 몰디브 김녕해변 둘러보기 지금 시작할게요.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준이는 13kg, 제 거는 7kg. 오랜만에 백패킹 여행이에요. 아침 6시 30분 비행기를 타니 구름 위에서 멋진 일출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죠? 그리고 나타난 한라산의 모습까지 경이로웠습니다. 드디어 오랜만에 제주에 도착했어요. 자, 저희는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7시 52분이고요. 6시 30분 비행기를 탔는데 짐 찾고 내리고 하니까 거의 8시가 다 되었네요. 김녕 쪽을 갈 거예요. 네. 김녕 쪽을 가기 전에 먹고. 네. 네. 제주시에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안만의 백패킹 가방 메고 왔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이사 온 건가요? 잠깐 이사 왔죠. 잠깐 이사 왔죠. 네. 아니, 이거 뭐예요? 아, 오늘 또 야심찬 계획을 갖고 와가지고. 낚시예요, 설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경준이가. 준비를 많이 할수록 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그런 법칙이 있죠. 네, 초장까지 사버리면 정말로 안 잡히는 겁니다. 하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저희의 행운의 여신을 말이죠. 맛있는 맛집으로 갔다가 김녕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주에 시작합니다. 고고고! 오늘의 코스입니다. 서울에서 제주 공항에 도착 후 밥을 먹고요. 김녕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한국의 몰디브라 불리우는 아름다운 바다 앞에 우리의 하얀 집을 짓고요. 초록 가득한 시골길을 걸어 삿갓 오름에 올라 멋진 풍경을 봅니다. 다시 내려와서 성당을 지나 김녕 방파제에 낚싯대를 드리웠어요. 그리고 다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201번 버스를 타고 김녕 해수욕장에서 하차합니다. 총거리 약 8.5km, 총시간은 휴식 포함 약 2시간 반 걸렸어요. 365번이요.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맛집 근처에 도착합니다. 자, 서문시장에서 내리는데 택시보다 빠르죠. 제주 버스. 한 10분 걸린 것 같아요. 주행감이 좋습니다. 하도 많이 와서 좀 지겨워서 안 왔었는데 몇 년 만에 오니까 왜 이렇게 좋아. 신선한데? 자, 여기 우진 해장국이라고요. 저희가 정말 오래전부터 왔었는데 요즘은 엄청 사람이 많아요. 이 동네에서 사람 제일 많은 데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가보신 분 많으시죠? 고사리 육개장 전문점입니다. 아, 20분 기다려서 들어왔습니다. 기본 반찬은 이렇게 나옵니다. 독특한 모습의 고사리 육개장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와, 이게 먹으라는 건가. 비주얼이 약간 무슨 털실 같은 거 이렇게 접시는 것 같잖아. 먹으면 진짜 속이 좋아. 속이 편하고. 고사리 육개장은 돼지고기와 고사리를 거의 죽처럼 걸쭉하게 끓여낸 음식인데요. 누린내 없이 고소한 맛으로 누구나 좋아할 제주 보양식입니다. 쭈니, 제주에서 거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외국의 그런 어떤 국 같은 느낌이에요. 국이라고 보기에는 진짜 잘 불어야 돼. 약간 매생이국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면서 아딥니다. 진짜 뜨거. 오랜만에 먹었는데 그대로일까요? 여행 잘해라. 밥을 말아서 액젓으로 묻힌 부추와 딱입니다. 한입 그게 맛을 보는데요. 젓갈 맛이 나니까 약간은 느껴지는데. 녹두전도 시켰는데요. 저는 사실 이 집의 녹두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 방식인 거지. 이 집만의. 그냥 안에가 완전
완전 크리미해요. 아. 겉은 거의 태운 듯 바삭한데요. 속은 크리미하게 익힌 게 특징입니다. 안에 거의 풀려. 제주에 왔구나. 오랜만이야. 많은 거야? 비비는 거야? 많은 건지 비비는 건지 나도 지금 약간 이제 이유식 먹듯이 먹는다 그랬잖아요. 든든하고 맛있게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자, 202번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갑니다. 버스 터미널 매점에서 가스 사시고요. 얼마야? 3,600원입니다. 3,600원입니다. 버스 시간표입니다. 10시 5분에 1번에서 201번을 탑니다. 10시 5분 차예요. 버스장 밖의 평화로운 풍경도 여행의 한 조각이죠. 현지 분들도 아름다운 봄을 감상하시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김녕해수욕장. 딱 한 시간 걸렸어요. 자,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와, 말도 안 되는 풍경이 예상됩니다. 일단 박지로 가겠습니다. 자, 들어오면 왼쪽에 편의점이 있고요. 오른쪽엔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물 나오나? 오! 음용수가 콸콸 나오더라고요. 물 콸콸 나옵니다. 마실 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최고의 바다 색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바다 색깔이 여러 가지야. 김녕해수욕장은 김녕성세기 해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커다란 너럭바위를 드나드는 연한 쪽빛 바다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하얀 모래사장 위에 하늘을 닮은 푸른 물빛이 섞여서 가장 예쁜 파스텔톤 따뜻한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참을 서서 계속 바라봐도 좋더라고요. 아, 물 맑은 거 봐. 너무 예뻐. 이 앵글인가 봐. 아. 저 바람개비 나오는 앵글 때문인가 봐. 아, 여기가 지금 기자회견장이야? 저 색깔 봐. 와. 여기가 지금 기자회견장이야. 다 여기서 사진 찍어. 와. 사람이 몰려 있는 인기 스폿에서 하나, 저희도 인증샷 찰칵. 아, 여기 이렇게 여기 캠핑 할 수 있고요. 화장실이 저 뒤에 또 있고. 비수기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데크도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을 제외한 비수기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야영장인데요. 취사장은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네. 취사장도 비수기에는 물이 안 나옵니다. 할 수 없어. 비수기니까. 작년 일본 캠핑 이후 정말 오랜만에 이동식 우리 집을 펼쳐봅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엄청 저렴한 우리 텐트. 제주에서도 우리 아늑한 안식처가 되어줬어요. 아침에 이슬도 안 맺히더라고요. 아, 기특해. 아, 여기다 거의 피칭을 마쳤는데 여기 바람이 은근히 있습니다. 와, 새로 산 망치 좋아 보이는데요. 어디 산이에요? 이건 제주산입니다. 그때 스위스 돌 두고 온 게 너무 아깝다. 아, 수빈이한테. 그럼 이거 들고 가실래요? 아,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오랜만에 저희 집 완성입니다. 짜자잔. 자, 팔로 츄. 드론 띄웁니다. 정말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 우리 집을 짓고 바라보니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파도 소리는 덤입니다. 안녕. 안녕. 안돼. 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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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예뻐. 아, 귀엽다. 이봐봐. 가. 엄마한테 가. 엄마 간다. 빨리 가. 김치. 안녕. 김치 안녕. 아이고, 올라가. 와. 와, 날라가네. 아, 깜짝이야.
아니 모든 세상의 강아지 너한테 안겨야 되는 거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이제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 강아지, 베트남 강아지, 유럽 강아지 그냥 다. 아니 왜 갑자기 오는 거야? 되게 놀라셨어.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아이 내 친구 있네. 한번 인사하고 가는 것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아 제주 비행기 티켓이 갑자기 7,500원이라고 그래서 급하게 배낭 싸들머지고 와서 방중앙.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이제 한동동 들어온다. 조금씩. 조금. 아 그래. 어 그렇네. 다들 대형 텐트들 들고 가족끼리 오시는구나. 여기 주차장도 바로 가깝고. 오 차를 바로 옆에 세울 수가 있구나. 어 우린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네. 한 번도 생각 안 하네. 관심이 없잖아. 안녕 우리 집. 안녕. 우리 놀다 올게. 갑시다. 오늘 광어다. 요 동네에 또 높은 데를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서 저 오름을 향해서 갑니다. 삿갓 오름. 까만 돌담과 초록으로 채워진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아, 저기가 다 묘지네. 아, 오름 전체가 다 묘지네요. 전망을 바라고 올라가는 건데요. 좀 숙연해지기도 하네요. 와. 삿갓을 닮았다는 삿갓 오름은 특이하게 와. 전체가 거대한 와. 마을 묘지였습니다. 김영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이고요. 아. 왜 이곳에 자기 가족들 조상들의 묘소를 썼는지 알겠어. 이들이 보호해줘. 이들이 늘 보고 있어. 아 할머니 저 산에서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다 나 보고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나도. 결국 또 이 옆에 올 거고. 아름답다. 여기가 7곡석인데 한번 올라갈게요. 네. 삿갓오름 정상인 입산봉의 고도는 86.6m로 아주 야트막합니다. 아 여기군요. 네. 여기가 정상. 우와. 멋지네. 정말 예쁜 퀼트 이불 같지 않아? 아, 킬트. 김영. 아, 저기구나. 불과 100m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한눈에 김영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제주가 그대로 눈에 들어옵니다. 와, 정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연두, 노랑, 초록 등으로 조각조각 꿰맨 이불 넘어 밝은 바닷빛까지 눈이 부시더라고요.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크고 작은 오름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점점 고도가 높아지다가 마침내는 한라산과 눈을 맞추고 마무리합니다. 자, 다시 큰 길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낚시터로 가겠습니다. 동네를 한눈에 내려다보시겠다, 예수님이. 여기는 여기저기서 다 내려다보네. 보호해주네. 응. 여기 원낚시 프라자에서 또 마지막 또 채비를 합니다. 아, 다시 뒤돌아서 380m 가야 합니다. 가게가 없어요, 가는 길에. 아이고, 라면이라도 사야지. 이런 거지, 여행이. 가로수 밑에 그냥 선장이 있어버리니까 제주도 플렉스. 자, 여기 한아로마트가 있습니다. 일단 숙소 들어가서 먹을 고기까지 보는데요. 제주산 고기를 이 가격에 먹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신선해 보이네. 지금 하나로에서 짐 이따가 먹을 것까지 오늘 밤에 먹을 거 내일 아침까지 다 사들고 나와서 여기서 방파제까지 도저히 못 걸어갈 것 같아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1km도 안 되는데. 네.
제주 해양 경찰서 김녕 지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요. 카톡 택시 불렀습니다. 딱 지금 기본 요금 4,100원 나왔고요. 여기도 아름다운, 여긴 폭우가 있네. 자, 낚시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가 김녕항, 저쪽 김녕항인가 봐요. 진짜 조용한 항구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갈매기야, 너는 아느냐? 자, 결국 여기를 정했습니다. 저 위까지 올라갔다 왔다가 아, 진동하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고 안 된 말고. 자, 드디어 집이 딱 바람도 너무 세구나. 모자 날라가고 다 날라가. 아니,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한쪽만도 날라간 거 아니야?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 너무 세게 분다. 안 잡히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네, 전변중 선수. 던지긴 잘 던지는데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네요. 어떤 마음으로 던졌습니까? 한 마리 말. 일요일 저녁 양식 한 마리 원합니다. 우원해요. 자,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추워갖고 바로 후퇴. 한 시간도 못 있겠다. 손이 너무 시려워요. 바람이 불어갖고. 저쪽에 계시던 분도 다 철수합니다. 오늘 뭐 바람 벌고 뭔가 쓸쓸하다. 병준아, 네 뒷모습이 쓸쓸해. 보면 야, 코까지 울적이면 어떡해. 나 슬프잖아. 일단 저희 다시 캠핑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튼 낚시란 게 쉽지 않아. 그럼. 아, 무슨 까베기 집이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아. 추위에 떠느라 네. 몸에 한기가 들어서 무작정 들어간 곳이었거든요. 지금 막 너무 추위에 떨다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까베기. 아메리카노 1200원. 까베기. 완전 맛집이었어요. 아, 일단 어디든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따뜻해서 좋은데. 맛있겠네. 오, 대박이네. 맛있다. 폭슬폭슬해. 맛있다. 여튼 저희는 여기서 먹고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살아있습니다. 아, 꽈배기 너무 맛있게 먹고 힘을 내서 다시 갑니다. 이제 어둠이 내렸습니다. 좋아하셨어. 자, 여기 편의점 중간에 좀 들립니다. 지금 밥이랑 핫팩 좀 사려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캥거루. 좋아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데. 맞아. 계속 내가 배만 찍고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 뭐예요? 이거 햇반인데. 네. 그거 핫팩보다 더 뜨겁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그 온기가 지금 너무 아까우니까 또 넣어요 거기다. 아, 배가 아주 딜 수도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아, 낚시하면서 너무 떨어갖고 또 젓가락도 얻었습니다. 갑시다. 자. 돌아왔습니다. 아, 텐트가 잘 있겠죠. 아까 멋있었던 그 바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어디서냐 우리 집아. 퇴근. 일단 얼른 들어갑시다. 따뜻한 우리 집으로. 자, 오늘 저녁은 제주 돼지고기입니다. 목살. 허브솔트 또 착착착착 뿌려주시고요. 으아. 비가 오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아침부터 뭔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와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사실 있었고요.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은. 그리고 지금 내일 추자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자도 또 배편에 문제가 생겨서 상추자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추자도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뭐가 낚시도 제대로 안 되고 꼬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웃음을 잃지 않으신 비결은 뭡니까?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울면 뭐합니까? 나만 슬프지. 네, 지금 마지막은 또 고기로. 또 안에 계시는 분은 또 춥다고 밖에 나가질 않잖아요. 여기서 입만 살아있고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전병준 진짜 너무 바쁩니다. 아직도 하루가 안 끝났습니다. 네네. 맛있게 먹자. 네. 그 가위는 무슨 가위예요? 이거 책상에 있던 가위인데. 오늘 급하게 출동했어요. 뭐. 돼지기름에 김치볶음. 고기가 진짜 너무 맛있지 않아? 말도 안 돼. 와. 진짜 제일 맛있는 삼겹살집이랑도 맛이 다른 것 같아. 탄력 있고 서걱서걱한데 엄청 부드럽기도 하고 잡내 하나도 없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전병준과 아이들. 야, 이제 가, 이제, 없어. 뚱뚱이들, 가. 엄청 뚱뚱이들이다. 지네끼리 또 싸우고 막 이런다, 야. 세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파도소리만 가득한 밤바다의 낭만적인 우리 집. 이제 잘 시간입니다. 자, 저희 이제 누웠습니다. 잘 자요, 안녕. 다음 날 새벽. 지금 시간은 5시 40분입니다. 얼른 일어나서 철수하고.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선생님. 아저씨, 집 어디에요? 아저씨. 일어나서 철수합시다. 지금 아직 깜깜한데요. 철수를 해야 됩니다. 약간 암담하지만 또 우리에겐 전병준이 있으니까요. 어? 뭐야? 가로등이 갑자기 가로등이 꺼졌어. 왜? 와, 갑자기 어두워졌어. 더 잘하는데? 더 잘하는가? 안 됩니다. 갑시다. 자, 지금 6시 37분이고요.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가겠습니다. 자, 버스 타러 왔습니다. 일단은 여객터미널 근처로 가려고요. 자, 201번을 타고 갑니다. 자, 사라봉 오거리에서 내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33분이에요. 배는? 9시 반. 자, 여기 이제 여객 터미널 근처인데요. 배 타기 전에 좀 씻으려고 근처 목욕탕을 가고 있습니다. 동네 목욕탕입니다. 제일 사우나. 초록 건물. 영의 사우나보다 비싸다. 7,000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새고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목욕탕 완전 문화 체험이었어. 어땠어? 남탕은 어때? 약간 타임머신 느낌이었어. 남탕은 사람이 있었어? 한 명 있었는데 나 오고 가가지고 나 혼자 있는데 어릴 때 아빠랑 갔던 그 목욕탕이었어. 그지? 한 30년 이상 30년 된 여탕은 대박이야. 여탕은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사람이 엄청 많고 전원이 다 알아. 아 전원이 다 친구, 다 언니, 다 동생. 일단 세신사 이모님이 엄청 예쁘고 엄청 친절하시고 되게 그냥 완전히 목욕탕집 남자들에서 봤던 그 드라마에 나오는 목욕탕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그 짧은 시간에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신 거 봐요. 너무너무 카페에서 있는 그 얼음 있잖아. 얼음 자동 생성기 이만한 거 그게 있어. 옛날 여탕에? 정말 TV도 브라운관 이만한 TV인데 여탕에 그게 있어. 그래서 다들 자기 커피를 타서 거기다가 막 얼음을 부어서 막 마시고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완전 진짜 세신사 이모님께서 어디다 눕혀놓고 밀어주시잖아. 근데 굉장히 간이가 있어. 간이 아 앉아있으면 등만 밀어줘. 아 그 가격이 너무 궁금했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딱 이렇게 있으면은 차차 계속 차 엄마가 밀어주세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나오는데 이제 아유 다시 섰어 이모님이 막 말 걸어주셨거든. 뭐 이제 어디로 가? 뭐 이래서 아 저 추자도 가요. 아 추자도가 고향인데 아이고 내 고향 이런데 저기 되게 뭐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있었다. 추자도 가나? 나 추자도 고향인데 내 평생을 거기 살다가 나왔는데 아파서 몇 년을 못 들어갔다 이런데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셔서 이모님 울지 마 애기야 막 이러면서 아니 강간사에 드라마를 찍고 왔어. 그래서 추자도 간다니까 엄청 응원하시고 잘 다녀오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욕탕 같은데 이렇게 현지인 가는데 가도 저도 스토리가 생기고 잊지 못할 경험이었어요. 아 몸도 마음도 정말 새 것이 됐습니다. 아 예. 저 이제 여기 터미널로 갑니다. 네. 고가고. 와 여기 못 찾을 뻔했어. 와 여객터미널 가는 길이 어렵습니다. 아 완전 헤맸어. 아 배 놓치겠다. 빨리 가겠다. 과연 배를 잘 탔을까요? 와 이게 저 길을 간다고? 저 길을 가는 거야? 여기 길 맞나요? 길 맞냐고요?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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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나도 앉아다. 아찔한 절벽이지만 한없이 아름다웠던 추자도 트레킹.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